한 개 더 할게요. 누구야? 아는 사람인가? 고맙습니다. 분발하자. 마지막 곡으로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적합해요. 아니 뭐 심야 밤 시간대 어울리는 곡이고요. 그냥 이런 의미면 좋겠습니다. Into the Night 오늘 시네마달 팀도 여기 와 있는데요. 배급사. 네, 저 되게 수고 많으셨어요. 그 얘기해도 되죠? 뭐예요? 블랙리스트 고생 많으셨어요. 어쨌든 오랜 기간을 지나고 나서 개봉이 되는 거라 정말 마음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정말 축하드리고 저희도 기쁘고 여러분들 인스타나에 영화 보러 많이 와주세요. 29일 개봉입니다. 3월 29일 날 개봉한대요. 3월 29일 그 막 홍대 이런 데서 볼 수 있어요. 엔지니어님 사랑합니다. 시간이 좀 걸려요. 아 그래요? 아 네네네. 뭐 GB 뭐 이런 것도 많으니까요. 그런 것도 CGV 아트하우스 메가박스 인디 영화 뭐지 전용관 등등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. 아 그리고 막 중요한 건데 스토리 펀딩 그 펀딩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. 막 그 뭐 양초도 주고 뭐 그래요. 티셔츠도 있잖아요. 티셔츠도 있어요. 하지 말고 펀드 해줘요. 이렇게 밀어주면 오늘 제가 아까 위에서 보니까 다큐 영화가 가장 많은 관객수를 동원한 게 400 몇만이더라고요.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. 우리 뭐 적당한 숫자만 좀 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. 화이팅! 내가 이 정도 했는데도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? 미안합니다. 도가 높아서 그런 거 맞아요, 맞아요. 그냥 절 보고 계세요. 사랑한대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시원해요? 선풍기 좀. 선풍기. 인조 기타 했으면 안 되나? 내 기타도 좋은 거예요. 장면들이 영화에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. 상당 부분이 튜닝하는 시간. 아 그러면은 잠깐 시간 나는 동안 저희 영화 인투 더 나잇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 2011년 당시 밴드 처음 만들 때부터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제 계속 찍은 연습실에서부터 계속 카메라 같이 있었어요. 그런 영화인데 이제 뭐. 처음에는 그냥 그 영화 찍으시는 분이 영화 찍을 생각이 없고 그냥 개인 작업의 일환으로 그냥 영상물을 그냥 기록하려고 그냥 하셨던 건데 이제 3년 정도 지나고 막 저희 약간 보컬 이제 막 바뀌고 지금 훈조로 지금 아예 고정이 되면서 저희 1집 앨범이 나온 건데 그 전에 약간 좀 부침이 많았거든요.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뭐 저희가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서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영화 개봉도 안 됐는데 명대사가 되게 많아요. 예를 들어서? 예를 들어 동네 야구팀도 아니고 잘하시네. 동네 야구팀도 아니고 영화 개봉도 안 했는데 이상해. 단골손님들 내 플로우를 심범하지 말고 네 플로우를 내세요. 술도 아껴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술도 아껴고 왔잖아. 아니
정말? 이러면서 담배를 터세요. 죄송합니다 형. 형 이거 하고 싶은 거세요? 영화를 보시면 차승훈 형이 약간 좀 되게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좋은 사람으로도 보일 수도 있는데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. 그래서 영화 봤는데 그냥 영화 보고 나서 저는 항상 생각났던 게 형들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. 행복. 차차 형 행복해야 돼요. I love you. 고맙습니다. 아니에요. 걸려? 영화 어디서 백우산? 백우산이 영화 어디서도 해요? 전국 전국 전국. 네. 전. 본의 아니게 영화 GV가 된 점 사과드립니다. 마지막 노래는 듣고 가세요. 됐어요, 나. 오늘 약간 벌금 만 원 정도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내겠습니다. 인투 더 나잇 하고 물러가겠습니다. 모로토 졌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아멘.
고맙습니다.